오늘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는데요. 특히 충청과 남부를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현재 제 뒤로는 군산 비흥항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전히 비구름의 안개가 뒤엉켜서 온통 회색빛으로 날이 밝았는지 확인하기조차 어렵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을 살펴보시면요. 비구름은 주로 충청 이남 지역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하늘색으로 약한 비지만 이 붉은색 강한 비구름대가 자리하고 있는 전주 모악산에는 시간당 50mm가 넘는 세찬 비가 퍼붓고 있습니다. 충청과 전북 북부, 경북 북서부 지역에는 호우특보도 내려져 있고요. 앞으로 특보는 남부지방 곳곳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오늘 충청과 남부 그리고 제주 산지에 많게는 150mm 이상의 큰 비가 쏟아지겠고요. 상대적으로 전체 정선과 거리가 먼 그 밖의 지역은 20에서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오늘은 여름 더위가 시작된다는 절기상 소서인데요. 기온보다 체감 온도가 높아서 후텁지근하겠고요. 제주 북부 지역에는 폭염주의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